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우리 유대 지구동부 예배 시작할 텐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면서 앞뒤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는데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한번 인사. 반갑다 친구야. 박수 한번 하고 안아줄 수 있으면 한번 안아드리죠. 뒷사람도 이렇게 선생님한테는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 혜림아, 홍이한테도 좀 인사해줘. 아니, 이게 너무 이렇게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홍이가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 앉았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건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마음도 열고 벽도 허물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유대에서 중고등부 2월 둘째 주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말씀 읽으며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편 말씀인데 큰 목소리로 두 절이에요. 화면 두 번 나올 건데 두 절인데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얘들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너 지었어, 내가 너 만들었어,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목자야, 걱정하지마,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봅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밤이나 낮이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의 그 계획의 길을 따라갈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있었습니다. 뉴데이스라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뉴데이스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학년과 반이 바뀌고 졸업을 맞이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들 속에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일들을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는 긴 명절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타지로 오고 가는 걸음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가족, 친구, 지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명절에도 여전히 춥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 지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린 마음들에 찾아가 주시고 아직 닫힌 마음들이 있다면 어루만져 열어주세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오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